OSEN 이종석 기자 어느덧 입단 10년 차를 맞은 허경민이 화려한 20대 마무리를 꿈꿨다. 지난 200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두산에 입단한 그는 올 시즌 데뷔 10년 차를 맞게 된다. 지난해 허경민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장점인 수비력만큼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슬럼프에 빠진 타격감이 끝내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2회 높은 7리 3홈런으로 허경민은 2017 시즌을 마쳤다. 허경민은 지난 시즌은 수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잘한 시즌이라고 하고 싶지만 공격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다. 주전 선수라면 수비만으로는 안 된다. 공격을 잘해야 한다며 또 팀도 3년 우승을 했다면 기억에 남았을 텐데 아쉽다고 되돌아봤다. 아쉬움이 있는 만큼 허경민은 시즌 종료 후 마무리 캠프에서 타격 훈련을 진행했고 비활동 기간에도 꾸준히 잠실 구장에 나와서 웨이트를 하는 등 꾸준히 몸을 만들고 있다. 허경민은 충분히 쉴 만큼 쉬고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올 시즌 좋지 않았던 허리 보강 운동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생인 그는 한국식 나이로 마지막 20대의 날을 보내게 된다. 지난해의 아쉬운 모습과 맞물려 올 시즌 활약에 대한 욕심이 컸다. 허경민은 며칠 전 올해가 프로 10년 차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어린 유망주가 아닌 실력이 있어야 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0대의 마지막이다. 그때는 프로에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당시에는 프로가 마냥 가고 싶었던 소년이었다면 지금은 더 큰 꿈을 꾼 청년이 됐다. 이제는 정말 잘해야 한다. 10년 차를 맞은 만큼 15년째를 목표로 삼게 됐고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허경민은 마지막 20대를 정말 멋지게 보내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